신비 아파트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대부분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장 기괴하다고 느꼈던 마리오네트 퀸도 비행기 사고로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원귀가 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사연을 가진 귀신들은 하리가 과거의 기억을 잊고 원한을 풀어주면 하늘로 승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하지만 이와 달리 아무런 사연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악귀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신비아파트 사연 없는 귀신 3마리를 가볍게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팬텀 토르소. 팬텀 토르소는 계약자의 외모를 원하는 대로 바꾸어주는 자칭 성형수술의 달인입니다.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력이 아주 형편없습니다. 날씬하게 만들어 달랬더니 애를 해골처럼 만들어버리는 등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귀신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팬텀 토르소는 사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악귀입니다. 두 번째, 키클라스. 서식지는 신비아파트사와 2분의 1층이며 보라색의 길쭉한 타원형 몸체의 외눈박이 귀신입니다. 자칭 내기의 달인이며 퀴즈 출제를 좋아합니다.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악귀를 소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. 얘 역시 사연이 없는 악귀입니다. 세 번째, 객귀. 하리의 할머니 마구할망편에서 나왔던 객귀는 사실 사연이 소개되지 않아서이지 사연 없는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. 객귀라는 것이 원래 집 밖이나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기 때문에 사연이 있어도 엄청 슬픈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외에도 사연 없는 귀신이 또 있나요?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저는 MIMAI 성우 SY입니다. 요즘 쿠리파파님이 다른 일로 바쁘시기도 하고 기관지염이 잘 낫지 않아서 제가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